예, 김진방입니다. 두분 우선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는데, 그 전에 뭐 앞서 분들도 조금 더 일반적인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서 저도 뭐한 말씀 거기에 좀 거들까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의 이제 핵심어가 세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고, 다음에 재벌 개혁과 연결해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경제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가 이제 재벌 개혁의 필요 조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고 있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죠, 제목이. 그렇다면 그 고리가 정확하게 어떠하기에 저런 필요 조건으로서의 재벌 개혁으로 지금 설정돼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은 경제 민주화가 뭐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우선 뭐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서 두 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제 생각을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김석희 의원이 한 거하고 상당히 겹쳐질 텐데요. 하나는 뭐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우선 첫째는 자본 대 자본, 즉 대자본 대 소자본. 혹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자본과 소자본 그리고 자본 대 노동 이두 가지가 뒤섞여 있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하층 관계에서의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함께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죠. 또한 가지는 자본이 시장 혹은 경제를 뛰어넘거나 우회해서 정치나 혹은 일반 영역에, 비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또 경제에 되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한다면은 그런 세 가지 영역이 이제 아우러져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틀 속에서 그렇다면 재벌 개혁은 뭐냐 한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대자본과 소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은 수직 계열화, 하층 계열화 이런 관계에서의 재벌은 사실은 재벌을 개혁하는 것으로서는 혹은 그것이 그 재벌 개혁이라는 수단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지만 재벌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대자본 대 소자본 혹은 나아가서 자문 대 노동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뒤로 물러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럼 재벌 개혁은 한다면은 뭐 혁신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경제 민주화하고는 연결되는 고리가 그다지 튼튼하거나 혹은 어느 하나 그 어느 하나를 다 의미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은 아까 이제 혁신이라는 부분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투자와 고용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재벌이 하는 경제 성장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벌이 예전처럼 뭐 혁신의 주체도 되지 못하고 또 투자와 고용에서도 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재벌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을 개혁하면은 그런 혁신이 더잘 이루어지고 투자와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도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유보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연결 외에 또 다른 영역에서 오히려 재벌 개혁을 할 때는 좀더 그런 영역에서 더 따져볼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벌 개혁은 뭐 저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재벌 개혁하면 경제력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화두를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을 말해 왔었죠. 그래서 뭐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되고 그 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뭐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든지 지주회사 금지라든지 뭐 상호 출자 금지라든지 여신 뭐그 채무 보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강화됐고 또 약화됐고 폐지되고 순환 출자도 도입되고 등등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시각에서의 문제를 봐왔었죠.
그러다가 97년 경제위기 그 무렵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경제력 집중은 뒤로 물러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더 앞지르면서 재벌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투명성 제고라든지 뭐 이런 공시제도 뭐 혹은 외부 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그런 경제력 집중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할 것이냐,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부분이냐 놓으면서 이제 놓았던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혹은 투자, 고용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벌 문제를 연결해 갔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재벌 개혁이라는 것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것으로 다룰 수 있다,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좀 그런 좁어진 의미에서의 재벌 개혁을 가지고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발제하신 것을 본다면은,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받을 때는 두 분이 먼저 어느 분이 먼저 발표할지를 몰라가지고 박상인 교수가 먼저 발표하는 줄 알고 제 토론문에는 박상인 교수 걸 먼저 적어놨습니다. 뭐 적은 대로 순서를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경험이 아마도 발표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일 테고 우리가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다단계 피라미드식,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순환줄자, 뭐 교차줄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거지만 그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출자 방식이든 그런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체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은행, 기타 금융회사들이 그 기업 집단의 중심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회사가 아직은 재벌 체제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지난 그 유물이고 지금은 금산법,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등에 의해서 상당히 또 금융보험회사의 어길근 제한 등등에 의해서 확장되기는 좀 어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는 혹은 은행은 아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과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이 부분을 초점에 맞추어지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긴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했던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주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또 미국의 그 셔먼 뭐 액터로 넘어와서 그 레스틱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런 뭐 이른바 재벌 개혁은 혹은 그런 개혁들은 주로 투자자보호라는 차원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엔타이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 독점, 시장 집중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였고요. 그 외에 이제 금산분리 같은 글래스티글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별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았다 혹은 약화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름 큰 효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도 그런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점, 미국에서 했던 경험, 일본은 좀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을 할 때 경제력 집중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기업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저는 후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수식 소장께서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이라는 안을 제안했죠. 뭐 구태여 뭐 지배구조라는 것이 그 법에 들어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기업 집단법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갈 때 그 법에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업 지배 구성과 관련한 특히 일반 주주가 지배 주주를 즉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전횡을 황제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그걸 견제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물론 감독 기관이 재벌을 규율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주주가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감독기관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감독기관의 역할도 일반 투자자, 이에 당사자들이 지배주주, 총수 일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걸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이제 조금 그 기업 집단법에 들어가지 않지만 않겠지만 여기 저는 그 김석희 소장이 김규식 소장이 제안한 것 중에서 여기는 적혀 있지만은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집단소송법이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에서 여러 가지들이 추진됐을 때 재벌들이 제일 받기 싫어했던 것이 두 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소송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는 꼭 그 우리나라 자국의 일반 지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덩어리 큰 지주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집중 투표제 말입니다.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 경우에 뭐 반작용도 좀 있을 수 부작용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법은 있으나 그 유명무실하게 된 집단 소송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 종수일가들의 전횡,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 나아가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더 유능한, 훌륭한 경영자가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혹은 무능한, 부패한 경영자는 쫓겨나가게 만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 나아가서 성장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혁신까지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